학대 끝에 살해 암매장된 안양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 아버지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안양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찬 의붓 아버지 안모 씨. 아내의 학대로 숨진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된 뒤 첫 법정에 섰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만큼 진술을 번복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안 씨는 학대와 암매장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안 씨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제 재판부가 시신 없는 사체의 유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신과 암매장에 쓴 삽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 현장 검증 조서나 숨진 아내의 메모 등이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남 고흥의 60대 피살 사건의 경우 한 남성이 8년 만에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부가 신빙성과 보강 증거를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객관성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살펴보게 되고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그러한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안양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지 재판정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